2020년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여느 올림픽보다 많은 논란과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야구 경기장의 방사능 문제, 선수단의 후쿠시마 농수산물 제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IOC 뇌물 의혹, 마라톤 경기장 변경 등 시작도 하기 전부터 다양한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쿄올림픽에 바가지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개최도 하기 전부터 다양한 문제점과 논란을 보여주고 있는 도쿄올림픽이 이번에는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0월 25일 완공된 도쿄 아리아케 체조 경기장 때문인데요. 아리아케 체조 경기장은 1만 2천석 규모의 경기장으로 올림픽 체조 경기, 패럴림픽 보치아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경기장의 특징은 지붕과 관중석이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느낌은 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짓다가 만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관중석 벤치의 상판, 등받이까지 나무로 만들다 보니 등받이가 직각으로 만들어졌고 좌우의 폭도 39cm밖에 되지 않아 관중들이 앉았을 때 너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공원 벤치처럼 만들어져서 3명이 벤치 하나에 앉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보기만 해도 불편해 보이는데요. 그러자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방석을 내놓았습니다. 도쿄올림픽 공식 온라인 샵에 방석 기념품을 출시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 방석의 가격이 1만 엔이 넘습니다. 한화 11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불편한 의자에 앉기 위해 11만원짜리 방석을 구입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쿄올림픽 선수단의 숙소로 제공되는 침대는 골판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은 도쿄올림픽 공식 파트너사인 에어위브가 제작한 선수단 숙소 침구 세트를 공개했습니다. 침대 프레임은 골판지로 만들어졌으며 이불과 침구류에는 거위털이 아닌 폴리에스터와 레이온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위원회는 환경을 생각하여 지속 가능한 소재를 이용한 선수단 침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골판지는 대회가 끝나면 폐지로 재활용될 예정이며 매트리스는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올림픽 선수단의 컨디션보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만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방사능 오염수는 왜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도쿄올림픽에 들어가는 비용이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라톤 개최지 변경에 따라 3천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서 골판지 침대의 목적이 원가 절감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도 바가지는 활발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일인 2020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도쿄 주요 지역의 비즈니스 호텔 객실의 예상 가격은 평소보다 6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1인 1박 최저요금 기준으로 도쿄 신주쿠 지역의 비즈니스 호텔 객실 가격은 67,000엔, 한화 약 73만원입니다. 호텔뿐만 아니라 평소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캡슐 호텔도 1일 요금 15만원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해당 지역의 숙박비 상승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도쿄 같은 대도시는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가격 상승은 예상 밖의 일입니다. 숙박료 급상승 원인으로는 도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도쿄의 대형 호텔 4만 6천여 개의 객실을 대회 관계자용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즈니스 호텔과 캡슐 호텔마저 숙박비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도쿄도는 뒤늦게 민박과 도쿄 외곽으로 숙박 수요를 분산하려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객실 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바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도쿄올림픽이 2020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